안녕하세요, 애매한 언니입니다. 오늘은 영은 바다 낚시터에 왔습니다. 오늘 방가로에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도 찌낚시 하려고요. 좀 어려 보이게 입어봤습니다. 괜찮습니까? 오늘은요, 어벤티비님하고 함께 할 거예요. 안녕하세요, 어벤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찌낚입니다. 되게 어색했어. 오늘도 반악사 알파 트렌더 1.75대 500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북쪽인데 북쪽 라인이 되게 인기가 많대요. 30번 방갈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방갈로가 꽤 커요. 에어컨도 있고 TV도 있고. 20시간 기준 남성 10만원, 여성 9만원. 그리고 이렇게 방가로 들어오면은 평일에는 4만원 추가되고 주말에는 6만원 정도 추가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개인 방가로는 무료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여기는 낚시터가 진짜 넓어요. 완전 넓어요. 뭐라고 표현을 못하겠어. 뭐들이 이렇게 다 칸막이가 되어 있어요. 칸막이가 되어 있어가지고 사생활 보호도 너무 잘 되고 한적하니 너무너무 좋습니다. 양 옆에 이렇게 주차가 가능해요. 그래서 바로 짐 옮기기가 너무너무 편리합니다. 수심이요? 3. 지세를 써서 고패질을 잠깐 한 잠깐씩 해줘야 돼. 저기도 포인트예요? 가두리요? 아니, 제가 던진대요. 저희는 아무것도 아니죠. 어로가 그 정도에 있어요. 어로가? 아, 그래서 다 저렇게 놓으셨구나. 새우 끼우고, 지렁이 끼우고, 얘네가 입을 벌려야 돼. 넣기. 내장 다 터졌어. 없잖아요. 어차피 이렇게 흐르니까. 네. 그죠? 지금 방류합니다. 이쪽 가두리 방류하고 있습니다. 북쪽 가두리. 이거 저건 제치. 오른쪽 거. 오른쪽 거. 뭔가 거기 치어들이 많은가 보다. 그쵸, 여기 치어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들어갔다. 이번엔 제찌입니다. 그쵸? 네. 기다리려고요, 가져갈 때까지. 그래, 까! 거봐, 있잖아. 거봐. 맞다. 맞다. 들어오셨다. 드디어! 우와, 바로 가두리 앞에서 왔습니다. 가두리 앞에서. 뭐 한다고 난리를 쳐놓고는. 뜰채맨 오늘. 뜰채 멀리 맞아. 참돔 같다, 그죠? 참돔 같아. 오, 뭐예요? 야. 이거 뭐예요? 참돔 같은데. 살짝만. 다 왔습니다. 아, 참돔이네. 아우, 이쁘다. 사이즈 괜찮네요. 이걸. 일로 와. 오이치. 됐어요. 좋았습니다. 이야. 우와, 너무 커. 우와, 진짜 커. 우와, 진짜 커요. 나 너무 놀랬어. 참돔 왜 이렇게 커? 참돔, 너 왜 이렇게 커? 와, 씨, 얘 너무 이쁘다. 진짜 이쁘다. 먹었어? 이야. 참돔입니다. 그냥 쓱 살짝 내려가다가 그냥 가져갔어요. 완전. 하나, 둘, 됐어요. 이거 어떡하지? 이거 누구 드리죠? 어벤티비님. 네. 선물이요. 아, 네. 선물입니다. 선물 우와, 또 낚았어. 너무 낚았어. 이야. 대박이다. 대박이야, 대박.
여기 왜? 옆에서도 한수 하셨습니다. 아 너무 좋다. 여기 어디야? 영흥바다 낚시터입니다. 영흥바다 낚시터입니다. 세상에. 어 그렇네. 애가 많이 홀쭉한데요. 애가 되게 파닥파닥 오네. 참병, 챔병, 챔병, 칭라TV도 한 마리, 저도 한 마리, 어벤님만 낚으시면 된다. 아유, 재밌다. 아유, 너무 재밌다. 저거예요? 전 이쪽으로. 저, 아, 그래요? 그럼 이쪽으로. 그냥 편하게 치세요. 저 오른쪽으로. 안 타겠지? 어, 잘 던졌다. 잘 던졌습니다. 아유, 여유 좀 버리고 있었습니다. 다리 안 떨어봤어. 이렇게 떠는 거야. 재밌다. 저는 애매한 언니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엄청 큰 거 나왔나 보다. 저기 완전. 동쪽에 지금 엄청 큰 고기를 낚으신 것 같습니다. 엄청 좋아하시네. 부럽습니다. 지금 고기가 나온다는 건데 그럼. 어 왔어. 왔어. 어 왔어. 잠깐만. 우와. 나 두 마리째. 왔어. 네 제가 할게요. 힘이 괜찮습니다. 오늘 이틀은 내가 와 얘 힘 좋네. 지금 저희는 식빵이 있고요. 지금 30번 29번 있고. 자 왔어. 아, 잠깐만. 애매한 언니랑 잘 맞는 거 잠깐만. 아 그런가 봐요. 어 잠깐만 얘 뭔데 이렇게. 아 병호야 잠깐만 그렇게 아니 잠깐만. 오 너무 놀랬어. 병호를 한 번 띄워야 돼. 어, 치가 들어갔는데? 어? 밖으로 들어갔. 어, 그래, 들어왔으니까. 자. 병어 너무 이뻐. 오, 너무 이뻐, 어떻게. 자, 병어입니다. 낚았습니다. 세상에, 병어를 여기서 이렇게 낚고 싶었는데. 세상에. 이야, 병어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세상 이쁘네. 아, 끊어야겠네. 아. 목에다 걸고 이제 펴놓을게. 올해 첫 병어. 보이십니까? 야, 병어. 올해 첫 낚았습니다, 첫. 아, 병어를 그렇게 낚고 싶다고 노래 불렀는데 내가 영웅에서 낚을 줄은 몰랐습니다. 아, 세상에, 고기들이 이렇게 이쁠 수가. 어떻게 이렇게 이쁘지? 너무 이쁘다.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이쁘지? 잠깐, 이거 15초는 들고 있어야 된다 그랬어. 하나. 둘, 셋, 넷, 다, 열, 일곱, 여덟, 여, 여, 둘, 여, 셋, 넷, 여섯. 짠! 아니, 순간적으로 찌가 훅 사라진 거예요. 저 보이세요? 찌가 훅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하고서는 탁 튼질했더니 뭐가 훅 가져가더라고요. 아, 치고 나가는 게 진짜 병어는, 야 진짜 올해 첫 병어입니다. 병어. 좋아. 너무 좋아. 두 마리. 짠! 1등. 어비님 하나 가자. 갈 때가 됐다. 저기 검은 거 보이세요? 여기 검은 거. 어 여기 들어간 거 들어갔다. 수심 1m? 1m요? 수심 1m. 오 완전 띄웠네. 버저비터. 너무 빨리 끌어내는 거 아니에요 버저비터를? 역전 갑니다. 오 1m? 아니 어떻게 1m까지 띄울 생각을 했지? 이야 대박. 아 너무 이쁘다. 여기 참금이 참 색깔이 너무 이쁘다. 어떻게 저렇게 깨끗하지? 우와 지세로 1m. 우와 1m 꼬는 생각도 못했다.
저는 항상 혼자 낚시하다가 누가 옆에서 이렇게 같이 낚시해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이 동출 너무 괜찮은 것 같습니다. 낯가림이 너무 심해서 동출을 생각을 한 번도 안 했거든요. 그래서 혼자 하는 게 편했는데 이렇게 같이 하니까 너무 재밌네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아닙니다. 진짜 감사해요. 아, 만약에 저 없으셨으면 되게 힘드셨을 것 같아요. 카메라도 잡아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오늘 손맛도 보고 저희 세 명 다 깡치지 않았습니다. 지쳐 보인다고요? 힘들었어. 내가 계속 깡치다가 낚았잖아요. 조금 힘들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일단 고생들 하셨어요. 봐주시느라 고생하셨어요. 맞아요. 아시다시피 지금 양쪽에서 도움을 그렇게 많이 못 주고 아니요. 애매한 언니가 먼저 잡고 막 그래서 저희가 막 민폐가 아닌가 그 생각이 듭니다. 아니 너무 재밌었습니다. 어쨌든 오늘 뭐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뵈어요. 다음에 또 함께 해주십시오. 아유 감사합니다. 언제든지 불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네.